고수 김상현 대표님 맞으십니까? 네, 제가 수출의 고수 김상현입니다. 아, 모델 포스가 나시는데 실내 좀 키가 얼마세요? 키는 188이고요. 네. 네. 몸무게는 80kg 정도. 마치 미스 코리아처럼 신상을 다 받으시는데. 네. 그럼 그 큰 키로 이런 수초 작업을 하시는데. 네. 플러스 되는 게 있어요. 어, 돼요? 팔이 길니까. 네. 수조 깊숙이 넣을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면 수초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면은. 가정 환경에서 보고 즐길 수 있는 네. 정도로. 그리고 장기 유지가 관리가 가능한 식물들을 보고 이제 관상용 수초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 인플루언서시라고? 아니요. 아, 그리고 수초계의 또 대표 주자? 네. 아니면 대표적인 인물? 이렇다고 하시는데. 저는 수초는 약 10년 정도 지금 키우면서 업으로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모 기업에서 초청을 받아가지고 지금 수경 디자이너로 1년 정도 지금 일을 하고 있고, 수초 시장이 좀 많이 발전되지 않았을 때부터 제가 여러 식물들을 이제 새로운 종자들을 수입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커뮤니티도 하나 만들어서 카페를 운영하고도 있고, 한국에서는 이제 유일한 서적이긴 한데 수초 관련 책을 만들어서 또 다양한 작업들을 많이 하고 있죠. 우연치 않은 기회로 이제 열대어를 한번 보러 갔던 적이 있는데, 그때 이제 물 속에서 하늘하늘 거리는 수초를 처음 보고 너무 아름답다. 물 속에 사는 수칡물이라는 거는 이제 바닷물도 아니고 민물이고 그 민물에서도 사용 가능할 수 있는 정도의 맑은 물에서만 사는 식물이기 때문에, 희소한 식물이기 때문에 전기공학과를 나왔고, 아직까지도 많이 알려지지 않은 업계이기도 하고, 실제로 관련 학과라고 해봤자 뭐 농업 쪽이나 해양수산학과 뭐 이렇게밖에 지금 없는 상황이기도 해서, 아, 이 시장을 좀 키워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때부터 커뮤니티를 만들고 이렇게 좀 널리 보급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모 방송 카페 리모델링 프로에 네네. 스텝으로 참여하신다는 게 맞습니까? 네, 동네 멋집이라는 프로그램이고, 그리고 브랜드 이제 저희 회사는 글로우솔이라는 회사예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SBS에서 골목 식당이 되게 유행을 했었잖아요. 이제 그거 후속작으로 해서 카페를 살리는, 그리고 그 카페를 살림으로써 또 골목을 살리는 그런 형식으로 프로그램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봤던 그 물이 흐르고 그 위에 자석이 있던 그 인테리어를 대표님이 하신 거죠? 네, 제가 다 했고요. 뭐 여러 명이 같이 이제 디자인을 해서 만든 거긴 한데, 그런 뭐 시스템이라든지 관리 방법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디테일한 디자인은 제가 다 직접 했습니다. 저희 수초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알아볼까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 책 이름은 아쿠아스케이프 클래스고요. 초심자가 어떻게 하면은 수초를 키울 수 있고 디자인을 할 수 있는가라는 거를 가장 쉽게 풀어냈던 것 같아요. 한국에 있는 제품들을 갖고 어떻게 하면은 아름다운 경관을 만들 수 있을까라는 것들을 쉽게 풀어내는 책인 것 같습니다. 네. 저보다 수초를 많이 수입한 사람은 없을 거예요. 한국에서 수초의 종에 대해서 저보다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세어보지는 않았지만 400가지 정도 될 것 같고, 제가 한 200가지 정도는 수입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럼 저같이 수초에 대해서 절대 알지 못하는 네. 사람이 집을 예쁘게 꾸며보고 싶으면 네. 그냥 이 책 하나로 다 해결이 될까요? 장담은 못하겠지만 네. 무리되지 않는 선에서 금액은 20만 원 밑으로 하시고 욕심내지 않는다면 네, 충분히 이쁜 수조를 네, 만드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가게의 대표님들이 그 TV 출연자들처럼 선택을 네. 받을 수는 없는 거예요. 네. 내 가게를 조금 더 전문적으로 꾸미고 싶다. 팁을 조금 주신다면요? 요즘은 원데이 클래스라든지 그런 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클래스들이 있어서 아무래도 전문가한테 먼저 배우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 그리고 요즘은 그 수족관만 가셔도 어느 정도의 테크닉을 다 갖고 지식을 갖고 운영하시는 분들이 많으셔가지고요. 가장 가까운 수족관에 가서 한번 질문을 한번 해보시고 시작하는 게 좋으실 것 같은데, 아, 하루 만에 뿅 이쁘게 해야지 내일 많이 자랐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좀 시간을 길게 잡고 천천히 좀 즐기시면은 좋은 결과물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계는 클린벤치라는 기계고요. 무균으로 계속 만들어주고, 저희가 이제 조직 배양을 할 때 균이 들어가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얘들을 번식을 시킬 때 무균인 상태에서 얘들을 이제
하나씩 하나씩 옮겨 담고 걔네들을 키우기 위해서 하는 작업 과정입니다. 이 식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림노필라 미니라고 하는데 이것도 제가 수입을 했던 식물이고요. 아래쪽에 투명한 배지가 이제 영양분을 먹고 있는 거고 거기서 뿌리를 내리고 식물이 트는 거예요. 식물마다 좋아하는 영양분이 다 달라가지고 이거는 그때그때 저희가 이제 특성에 맞게 영양분을 넣어가지고 각각에 맞는 배지를 따로따로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작업실마다 그 배지를 어떻게 썩냐 그런 거에 따라서 이제 노하우를 다 갖고 있는 거죠. 힌트를 드리면은 림노필라 같은 경우에는 철분을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아무래도 다른 식물보다는 철분을 좀 더 많이 넣고 호르몬도 그에 맞게 또 조절을 하는 거죠. 지금 보시다시피 흙이나 물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리고 실제로는 지금 뿌리 전체를 넣고 있지만 잎만 넣는 조직벽도 있고 줄기만 넣는 조직벽도 있고 세포 단위 정도로 엄청 잘게 조직만 찢어서 배양을 하는 기술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걔네들이 신생아라고 보시면 돼요. 신생아를 키울 때는 인큐베이터에 넣어가지고 되게 편하게 만들어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얘들도 이제 살 수 있는 최고의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실제로 무균 배양이 된 거를 이제 번식을 추가로 시킬 때 걔네들을 쪼개서 하는 거고 실제로 일반적인 저희가 키우는 식물을 조직 배양으로 만들 때는 살균 작업을 다 해야 됩니다. 대부분의 수초들은 그러지 않고 한 곳에서 수술이 다 나옵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밀봉을 정확하게 하고 그리고 배양실로 옮겨서 온도, 습도 그리고 조명이 적절하게 갖춰진 공간에서 또 키우게 되는 거죠. 한번 가보실까요? 잘 자랐는데? 원래 수조도 있던 거는 물 속에 있던 식물들도 키웠던 것이고 이쪽은 조직 배양, 이제 배양하는 배양실입니다. 저희가 판매하고 있는 거 플러스 이제 개발하고 있는 것들 해서 종으로 따지면은 한 100가지 정도 있을 거예요. 상품화 되려면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확한 이제 호르몬이랑 영양분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 종당 좋아하는 이제 환경을 맞춰주는 거예요. 아 그렇게 연구하다 보면은 생존율을 조금 높일 수가 있는 모양이죠? 네, 아무래도 그것들이 얼만큼 품질이 좋냐에 따라서 가정으로 들어갔을 때 고객님들이 받아보시고 얼마나 잘 크냐, 빠르게 적응을 하냐 안 하냐, 그리고 모양은 저희 실험실에서는 잘 나왔는데 실제로 물에 넣었을 때 죽는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그런 걸 최대한 방지하려고 저희가 지금 하나씩 테스트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전체가 전멸했다. 그리고 받았을 때의 유통 과정에서도 죽는 경우가 있거든요. 온도가 너무 높다라든지 충격 때문에 그렇게 훼손되는 경우는 저희가 전량 AS를 다 해두고 있고 그리고 심었을 때에도 그 각각의 특성들이 다 있잖아요. 그런 걸 모르시고 이렇게 잘못 식재를 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어떻게 하면은 잘 자랄 수 있다라고 설명까지 다 해드리고 있어요. 그러면 이 100가지의 아이들 중에서 제일 비싼 아이가 누구예요? 네, 항상 이제 비싼 거를 물어보시긴 하는데 네. 국내 소개된 지는 몇 년 되긴 했어요. 근데 실제로 상품화 되기까지는 되게 오랜 시간 걸렸고 작년부터 저희가 판매를 하고 있는데 히그로필라 란세아 SP 차이라고 하는 이름이 되게 어렵죠. 보통 저희 뭐 차이, 카이라는 거 이렇게 부르는데 특이한 거는 얘네는 물속에서 흰색처럼 흰색의 잎이 나거든요. 핑크랑 흰색이 같이 올라오는 그런 특이한 수초예요. 이렇게 보시면은 흰색으로 발현된 것도 있는데 1위는 관상수초라는 경우에는 대부분 잎 크기가 5cm 내외가 제일 적당하거든요. 집에 있는 수조가 뭐 몇 톤 되는 정도로 큰 수조를 하는 경우는 잘 없잖아요. 고작해야 45cm에서 120cm 정도의 수조를 하기 때문에 5cm 내외로 장기 유지 가능한 그런 수초들을 이제 인기가 제일 많습니다. 로탈라 블러드레드라는 제품이 있어요. 어딨지? 네, 블러드레드라는 제품이 있는데 그 같은 경우에는 그 현존하는 수초 중에 가장 붉은색을 컬러를 띠고 있어가지고 인기가 가장 많습니다.
히그로필라 퍼플. 색깔이 퍼플이 들어가서 그런 것 같고 네. 핑크 팬더. 여기는 림노필라 베트남이라고 되어 있어요. 네. 베트남에서 온 애인가요? 네, 보통 이름을 짓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색깔이 극명하게 특이하다 그러면 색깔을 뒤에다가 붙이기도 하고 학명 자체가 이렇게 다 밝혀진 식물이라면 학명을 다 부르기도 합니다. 채집되어서 그 종 분리가 정확하게 안 된 종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채집 뭐 위치라든지 뭐 코수의 이름 그리고 아니면은 인맥이 진하다고 해서 뭐 인맥 그 레드베인이라는 뭐 그런 이름도 있고 특징들을 갖다 붙여서 보통 이름을 짓고 있습니다. 뭐 제가 한 것도 몇 개 있고 대부분은 저도 이제 식물을 채집 가는 경우도 있지만은 대부분은 해외 거를 수입해서 판매를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루트가 정확하다면은 그 판매자가 그 이름을 만든 이름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뭐 실험실 정도의 수준을 구매해서 사기에는 시설비가 엄청 많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또 저희 입맛에 딱 맞는 제품을 찾기도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싸고 저희가 만들 수 있는 것들로 만들어 봤는데 온도랑 습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지하를 택했고요. 지하에서 매장을 그 히터랑 에어컨이랑 365일 계속 돌아가고 있습니다. 온도는 24도 정도를 맞추고 있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비닐 같은 게 있는데 이거는 반사판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이거는 저희가 난방용으로 응급실 난방용으로 쓰는 보호 덮개거든요. 그런 걸 활용해가지고 반사를 해서 이제 조명도 최대한 다양하게 아래까지 비칠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설비를 하였고 실제로 저희는 이제 동작법 등록도 하였고 그리고 농업 전기를 쓰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좀 덜하긴 한데 가정에서 하기에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고 어디 해외를 가더라도 이제 스마트 시스템으로 저희가 이제 온오프랑 온도 체크까지 다 하면서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취미 생활에서는 아쿠아스케이핑이라고 해요. 물속의 경관을 만드는 작업을 할 거고 쉽게 말해서는 나무랑 돌 같은 거 조형물을 넣어가지고 이쁘게 꾸미는 거죠. 네, 그 작업을 한번 해볼 겁니다. 아쿠아리움 스타일이라고 하는데 자연의 모습을 이제 추상적으로 표현한 그런 작품이 있고 요즘 또 유행하는 작품이 디오라마라고 해서 되게 사실적으로 무대 연출하듯이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런 작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회를 위해서 많이 작품을 하시고 이런 작품은 수초가 계속 커가는 것을 즐기는
예, 즐기기 위한 작품이죠. 특별한 스케치 같은 건 없이 그냥 즉흥적으로 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네, 그러면 네. 머릿속에는 이미 수초가 자라면 어떤 그림이 될 거라는 그런 예상을 하시고 이렇게 디자인을 하신 건가요? 네, 초심자분 같은 경우에는 그러기는 힘든데 저 같은 경우에는 되게 이제 많이 숙달이 됐기 때문에 머릿속으로도 어떤 그림이 나오겠다라는 게 어느 정도 이제 예상이 되고 돌을 어떻게 넣어야 되나 나무는 어떻게 넣어야 되나 이런 경우가 있는데 자연을 추상화시키는 거기 때문에 자연을 그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자연의 가장 중요한 이제 법칙은 중력이잖아요. 중력의 법칙이 있기 때문에 풍화칙식을 생각을 하시고 아 그렇게 되었을 때는 돌이 이렇게 깎일 것이고 산맥처럼 나올 것이고 그리고 뭐 나무는 부러져서 어떤 식으로 가지가 뻗어 나갈 것이고 그런 것들을 생각하시면서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만약에 제가 이 대표님의 작품을 그대로 모방해서 따라하면 네. 혹시 저작권에 문제가 생기나요? 그런 건 없고 네. 아무리 따라한다고 하더라도 소재 자체가 자연물이기 때문에 똑같은 작품은 없어요. 저희 작품 같은 경우에는 자연물로 자연을 만드는 거라서 아무리 따라한다라고 해도 스타일은 비슷할 수 있지만 절대 똑같은 작품이 나오진 않습니다. 아 그럼 고수로서 그런 배려는 충분히 하시겠다 이 말씀이신 거예요? 물론이죠. 네, 충 마음대로 따라하셔도 됩니다.